지금은 새벽 5시 25분입니다. 이렇게 자투를 타고 육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로에 빨리 왔어요. 지금 5시 31분 차가 첫 차인데 지금 28분이거든요. 잘하면 탈 수 있을 것 같아. 가보겠습니다. 택시를 잡았고요. 바로 공항으로 갑니다. 지금 6시 11분이에요. 제 비행기는 7시 55분 비행이라서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비행기입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창가 시트도 좁고 조금 앞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32K는 앞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프레자일 스티커 붙였더니 저기 가서 따로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하고 지금 짐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금방 했어요. 그리고 짐을 찾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여기서 럭키드로우를 하라고 했어요. 제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보나? 이렇게 볼. 과연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지? 오! 뭐야? 이게 됐다니 미쳤어. 대중교통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요. 5,000달러라니 그냥 20만 5냥 벌었네. ATM에서 저는 돈을 뽑고 버스를 타서 호텔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 선생님을 만날 거예요. 여기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11시 55분 버스고 아 진짜 대만은 너무 좋은 게 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제가 막 이러고 있으면 왜 그러냐 이러고 아까 고데기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근데 너무 안 돼. 내가 같이 떠오른 머리를 묶던가 해야겠다.
번화가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는 이름이 청구로도. 따라라라뚜. 오, 생각보다 괜찮은걸요? 근데 저희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짐만 빨리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두고 뭐 준비할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갈 겁니다. 아, 정신없어. 저는 중국어쌤과 맛있는 점심을 먹었고요. 이제 언니들 만나러 다시 심원에 왔습니다. 저녁은 허거 왔는데 헬로 세이 헬로. 저는 방금 먹고 왔기 때문에 언니들 먹방을 볼 것이고요.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남아? 어, yeah, that's why. 예쁜 것만 봐 우리 셀리브리티 구독자님들. 그 호텔의 느낌은 저 방 같아. 저희가 지금 사기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야 예쁘답니다. 저희는 오늘 첫 끼를 먹으러 삼미식당에 갑니다. 연어. 연어 너무 맛있겠다. 저희 진짜 그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나 연어 먹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언니들한테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아니 거기 리스트에 있긴 했는데 그래도 내일 먹고 싶은 게 딱히 하나가 나 연어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언니들이 양해를 해줘서 가고 있습니다. 연어 맛있죠?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여기 선미식당입니다. 우와 사람 진짜 많아. 이렇게 굽더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로 음식이 올라옵니다. 미소 된장국이 진짜 사이즈 무슨 진짜 와 예쁘고 여기 쪽파도 있거든요. 저는 쪽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득 넣었습니다. 와우. 아, 아침 진짜 맛있겠다. 그냥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국물도 맛있군. 리필해야겠다. 자, 저는 우선 연어를 먹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큰 연어를 제 얼굴을 볼 한쪽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연어입니다. 먹었는데 연어밖에 못 먹었어. 아, 내 얼굴 가릴 수가 없네. 그건 아니야. 나도 내 볼 한쪽 가린다 그랬어. 사실 그냥 연어 초밥이긴 한데 커서 너무 좋아. 밥도 맛있어요. 또 다른 얘긴데 구독자분들 다 자랑해주세요. 네. 이거 존맛탱고린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말해주세요. 제 추억의 과자인데 포도 굶거미에다가 초콜릿 무즈가 있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브룩사이드인가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Brookside? No. 나 알아. 브룩사이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초콜릿인가? 근데 젤리 같은데? 젤리 안 맞지? 브룩사이드는 완전 그 말린 거. 말린 거. 그거 말린 거. 브룩사이드도 좀
초록색 슈퍼추. 완전히 맛있다. 오징어. 짠할까요? 짠. 짠. 아삭인데? 응. 어? 맛있네. 별 기대 없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꼭 와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이걸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 이거 사갑니다. 내가 다른 편의점 간식들도 소개시켜줄게요. 아, 좋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그 숫자 하나 남았나요? 맞아요. 그 텔리가 있어요. 맞아. 마이 플랜. 완전 쫄깃쫄깃 젤리. 저희가 발견한 사실. 저희는 똑같은 립을 씁니다. 디올 잔치. 저희는 이제 행복당에 왔습니다.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흑당을 올려주고 한 입이요. First use the straw to drink the toast brown. 아, 여기 위에 거부터 먹으래. 그리고 섞고 그리고 wait a few seconds. And you'll be the happiest person 이래. 펄이 진짜 잘 삼긴 게 티가 나요. 완전 안 딱딱하고. 많이 안 달려. 입 벌려서 보여주고 싶다. 진짜. 진짜 잘 삼겼어. 컷이었다. 그래서 자꾸 K-pop이 나오잖아요. 저희 흥을 자꾸 업 시켜줍니다. 모르겠어. 자, 준비하세요. 저희 버스 타러 가다가 너무 귀여운 프롬미한 마이 멜로디가 있어서 살려고요. 이렇게 500으로 샀습니다. 6개. 제 거는 시나모롤입니다. 와. 나는 언니는 마이멜로디. 저는 크로미 이렇게 샀습니다. 저희 교통카드 지갑입니다. 여기 제가 진짜 딱 생각했던 대만의 느낌입니다. 이 거리가. 여기서 사진 왕창 찍고 카리 도넛을 먹으러 갑니다. 아, 더워요. 오늘은 굉장히 습하고 호텔 나오자마자 와, 왜 이렇게 습해?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리 도넛 집입니다. 같이 도넛 이제 둘을 갖다. 그럼 이 정도면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문어. 오, 진짜 뜨거워. 나 뜯어줄게.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가요? 피장 도넛츠. 근데?
어, 안 나온다. 여기 신호등에서 아이가 뛰어가고 있어요. 보메라 저희는 버스를 타고 딴즈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 비 엄청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역시 날씨 요괴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단순 카스테라 사러 왔습니다. 오리지널이 맛있는지 치즈가 맛있는지 물어봤는데 치즈가 맛있다 해서 치즈로 시켰어요. 잘라주시면. 저희 패밀리마트에서 메이 언니 키워온 모색 나파조기와 삼각김밥을 사고 카스테라를 여기서 먹을 겁니다. 이렇게 먹을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나는 카스테라 먼저 먹어야 이렇게 해서 이거 부어야 되거든? 손목팔라면 부어도 돼. 하는 뒷목팔. 얘 본연의 그 딱 반 짭짤해. 진짜? 맛있어. 언니 추천 마파두부. 괜찮지? 맛있어. 초심발언하자면 칭화대 마파두부보다 맛있어요. 삼각김밥도 먹을게요. 이거는 강원도 붉은 대게 딱지장. We went to remember in DC. That became my go-to place. Oh really? Oh, everyone loves it there. 진짜 맛있어. 내용물은 아직 안 나왔어. 언니도 불러야 삼각김밥은. 저희 지나가다가 산리오 샵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빠라바밤. 생각보다 작다. 헐, 완전 귀여운데? 꿀 허니랑. 아, 그 귀엽다. 귀엽다. 급구매. 저희 파우치 맞췄거든요. 저도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댕겨. 저는 어떤 게 나왔을지. 참 귀여운 거 나왔어. 아, 어. 다행이다. 오 예스. 오 예스. 나는 내 아니면은 내 나오길 바랬거든. 제발 크로미 크로미 제발 크로미. 아, 아 아니야? 아, 아 노란 소리는 나온 거 같은데. 저희 저 택시 잡았는데 탈페이는 안 간다고 하셔서 아저씨가 무료로 여기 딴수의 역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아, 아 진짜 저... 역시 대만 사람들 너무 착해. 대만. 어, 아 그거 말하면 안 돼. 저는 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기가 그 제가 찾은 꼬치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꼬치와 술을 먹을 거야. 기다려? 파 꼬치가 나왔어. 나 기다려도 돼. 저희 명랑 꼬치도 나왔어요. 이건 스파이시 누들. 이거는 소고기. 얘는 간장닭. 땡큐. 너무 맛있겠죠? 감동의 눈빛.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다.